할만했어요? 오케이. 자,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그렇지. Do they walk to the park? 하면 되죠. Do they walk to the park? 왜 are they walk가 아니고 왜 do they walk 해야 됩니까? 그럼 너는 행복한 이는 뭐야? 너는 행복한 이는 are you happy지? 그쵸. are 그들은 행복한 이는 그럼 뭘까? 그들은 행복한 이? 그들은 행복한 이는 Are they happy 하면 되네. 여기는 do they happy 하면 돼, 안 돼? Do they happy야? Are they happy야? Are they happy죠? 그들은 행복하다는 뭐니? 그들이 행복합니다. They are happy지, 그치? 계속해서 지금은 뭐가 계속 보이고 있어? 비동사가 계속 보이고 있지. 그렇죠. 그들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비동사가 나올까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다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그렇지? 해리가 이제 나머지 얘기해줘. 왜 그들은 행복하다나 그들은 행복하니라고 묻는 말에는 왜 계속 비 동사가 있지? 그렇죠. 해피가 그렇죠. 해피가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시니까 어떻다를 만들어 기본 형태가 they are happy였던 거야. they happy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하다가 they are happy였으니까 그들은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do they happy 하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하다시 속에 숨어 있던 이 속에 뭐 그럼 happy do they happy 해야 되면 그럼 happy 속에 두가 숨어 있었단 얘기인가? happy 속에 두가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그렇죠. 하다시가 아닌데 어떻게 숨어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do they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가 happy 때문인 거야. happy가 어떤 시였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번엔 여기로 가서 왜 그들은 걸어가니라고 물을 때는 do they walk 해야 된대. are they walk가 아니래 이번엔.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번엔 또 누구 때문이야? 또걔 때문인 거야. 그치? walk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걷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야?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귀에 딱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지.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그렇죠.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히나 쉬나 잇이 아니니까 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 워크는 그들이 걷는다란 묻지 않는 말이었어.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툭 튀어나와서 두가 툭 튀어나와서 do they walk 하니까 do they walk 하니까 뭐할수 있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선생님 계속해서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해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are they walk 하면 안 되냐 왜 do they walk지? 아.